자, 이렇기 때문에 평소 헌혈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.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헌혈을 더 많이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. 결국 다른 데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국내에 불필요한 수혈이 많다는 지적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계속해서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. 다음 주 1월 8일 국립암센터에서 폐암 수술을 받기로 한 박모 할머니 가족은 아내의 수술을 위해 헌혈할 사람을 직접 구하고 있습니다. 저는 남편인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손녀딸이 또 자기 친구한테 얘기해서 승낙을 했는 모양이에요. 사위도 직접적인 혈연관계는 아니니까 하게 됐습니다. 사정이 급하다 보니 지인에게 부탁한 것인데 문제는 혈액 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헌혈을 할수 없는 사유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인에게 오히려 이제 안 좋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서 좀 답변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일부 있고요. 위험성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. 해마다 국민의 몇 퍼센트가 헌혈에 참여하는지 조사해봤더니 우리나라는 5.6%로 일본, 미국, 네덜란드, 영국보다 높습니다. 그렇다면 왜 혈액이 부족한 걸까?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743개 병원을 대상으로 적정 수혈의 한 지표가 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실태를 분석한 결과 62%에서 수혈이 처방됐는데 상당수가 수혈이 불필요한 경우였습니다. 가이드라인 등을 봤을 때 수혈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수치에서도 이루어진 경우도 사례들이 이제 볼수 있었다고 그 평가 결과에는 나와 있습니다. 특히 불필요한 수혈은 환자 감염 등의 위험까지 높입니다.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 같은 정형외과 수술을 받더라도 수혈을 받은 환자는 감염률과 사망률이 두배 정도 더 높고 입원 기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의료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은 물론 혈액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착시킬 제도가 필요합니다. SBS 조동찬입니다. 그럼 큰 수술...